네, 오늘 경기 주요 장면들 다시 한번 되짚어드리겠습니다. 카메론 스미스 선수 오늘 오전 주에서 플레이를 했었죠. 썩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을 텐데 네, 18번 홀에서도 타수를 줄이는 카메론 스미스. 지난주에 3년 만에 호주로 와서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고요. 네. 그때 너무 혼신의 힘을 다했는지 이번 대회에서는 조금 이렇다 성적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남녀 모두 베테랑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네. 혹시 애덤 스캇 선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어제 애덤 스캇이 경기가 안 풀려서 더블 보기도 하나 나오고 보기도 4개씩 기록했거든요. 네, 오늘은 버디만 5개, 보기가 하나도 없는 경기를 했습니다. 네. 대단히 인상적인 2라운드를 보냈던 애덤 스캇. 이 퍼트가 오늘 애덤 스캇 선수가 한 퍼트 중에 제일 까다로운 퍼트였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도 잘 넣어서 2개 홀 연속 버디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14번 홀에서 완벽한 티샷 이후에 버디 성공. 오늘 현재까지 5개 버디를 따냈고 마지막 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민지 선수의 모습인데요. 이민지 선수도 사실 어제 그 1라운드 성적이 아주 네.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오늘 네. 3타를 더 줄였습니다. 어제 이민지 선수의 아이언샷이 조금 아쉬웠었죠. 네. 정확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긴 거리 롱퍼도 집어넣었던 이민지 선수였고요. 그리고 오전 초 플레이 선수들 가운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줬던 선수 바로 유소연 선수였습니다. 네. 오늘 2라운드 플레이에서 4타를 줄이면서 합계 7언더파. 일찌감치 상위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샷이에요. 샷 오브 더 데이. 네. 완벽 그 자체입니다. 신지혜. 자, 그리고 운명의 18번 홀. 오늘 신지혜 선수가 좀 아쉬웠던 게 이 뭐 퍼팅이나 이런 아이언 뭐 잘 됐습니다만 티샷 정확도가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것만 더 잘 됐으면은 더 낮은 타수를 기록할 뻔도 했습니다. 내일은 그 티샷이 조금 정확해졌으면 좋겠네요. 신재 선수 오늘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따내면서 9언더파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선두와는 두 타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신지혜 선수도 오늘 하루에 4타를 줄였어요. 그렇죠. 빅토리아에서 경기를 하면서 빅토리아가 코스는 짧지만 티샷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코스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지혜 선수가 그게 조금 안 됐는데 내일은 그걸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오늘 선전했습니다. 네. 네. 선두와는 2타차 단독 2위에 올라있는 신지혜입니다. 유소연 선수도 오늘 4타를 줄였죠. 7언더파를 네. 기록하고 있고 한때는 공동 선두 자리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만 오늘 한나그린과 신지혜 선수 두 선수가 또 맹활약을 펼치면서 유소연 선수는 현재 공동 3위입니다. 그렇죠. 이민지 어제는 아이언이 안 돼서 그 조금 고전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버디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섯 네. 개씩 나왔고 물론 이 좀 긴 코스에 가서 보기가 두 개 나왔는데요. 그래도 오늘 어제보다는 나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어제 2타, 오늘은 3타를 줄였던 이민지 선수였고
이민호 선수도 오늘 두타를 줄였습니다. 함께 네. 2연더파네요. 남자는 킹스턴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경기력의 타수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코스인데요. 이민호 선수가 어제는 타수를 많이 줄이지는 못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두타를 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애덤스카 선수가 마지막 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타수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홀인데 과연 어떤 스코어를 기록하게 될지 궁금하고 현재까지는 버디만 5개, 오늘 하루에만 5타를 줄여냅니다. 애덤스카 선수는 오히려 짧은 코스, 티샷 하기 어려운 코스에서 타수를 더 많이 줄였고 보기도 네. 안 했습니다. 오늘 애덤스카 선수의 쇼다연 이 미스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자, 왕정훈. 네, 왕정훈 선수 지금 2라운드 플레이가 진행 중인데요. 네. 7번 홀에서 더블 보기, 11번 홀도 더블 보기 현재는 기록이 됐습니다. 버디가 두 개 나왔습니다만 1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도 약간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왕정훈 선수네요. 지난주 브리즈번 경기에서는 좀 괜찮았었는데요. 예. 오늘 빅토리아 골프클럽 왕정훈 선수가 워낙에 장타력이 있는 선수라서 이 빅토리아에서는 장타보다는 지금 정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점을 남은 홀들에서 조금 그 티샷 정확도를 좀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론 스미스입니다. 카메론 스미스 이 오버파로 대회 2라운드 플레이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컷통과 기준이 1 오버파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2라운드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카메론 스미스의 활약을 기대했던 팬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스코어입니다. 네. 지난주에 뭐 너무 잘했죠. 네. 이번주는 조금 주춤한데요. 이 본선 진출하면 또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좀 어려운 스코어인데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네.